안녕하십니까. 팀 크렌센트의 원거리 딜러를 맡고 있는 스푼 정지훈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즌 이후에 프로와의 아픔을 잊고 다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나한테도 가능성이 보인다를 볼수 있었던 시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즌은 팀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한 가지 전략만 했던 느낌인데, 이번 시즌은 좀 여러 가지 전략을 좀 연습하고 좀 스크림에서 많이 해보면서 세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혼자 남아있는 상태에서 대회 공지가 올라와서 팀을 구하게 됐는데, 탑게임 프로를 했던 선수들이랑 어쩌다 보니까 경쟁이 있었어요. 우여곡절이 좀 있었는데 들어오게 돼서 이런 좋은 팀원들 만나서 여기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장기전이 된 만큼 재미도 배가 될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이번엔 좀더 열심히 파이팅 할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에이스는 저가 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저희 팀 정글이 네오 선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글러를 맡고 있는 네오 선수가 가장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우는 속도도 빠르고 피지컬적으로도 나이가 어린 만큼 충분히 유망하게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친구라서. 안녕하세요. TCS 정글러 네오입니다. 사실 미드가 에이스일 줄 알았는데 예, 기분은 좋네요. 이번 시즌 유튜브 썸네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전 그래도 여전히 제가 에이스라고 생각합니다. 팀원들이 에이스로 뽑은 선수가 네. 네오 선수 몰빵이네요. 네, 사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마음속으로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친구, 그러니까 에이스가 팀을 캐리하기 위한 역할이라고 하면 저는 그 에이스를 만들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좀더 중요하지 않나. 일단 리브 샌드박스부터 잡고 싶습니다. 리브 샌드박스? 리브 샌드박스. 샌드박스한테 깨져가지고 좋은 배움이지 않았나. 향후 시즌 기대하면은 저희 충분히 도전할 만하다. 이번에는 더욱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는 꼭 샌드박스 듣겠습니다. 첫 시즌 목표는 1승이었었는데 그거는 저번 시즌에 달성을 했고, 이번엔 3위 꼭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저희 팀에 비밀병기인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 비밀병기인 선수가 성장을 하면 막지 못하는 팀이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비록 막내이지만 팀의 에이스인 만큼 꼭 승리를 따내겠습니다. 첫 번째도 운이라고 하고 두 번째도 운이라고 하는데, 세 번째부터는 이제 누구도 그건 능력이고 실력이라고 합니다. 항상 와서 실패만 맛봤다고 생각하는데, 성공으로 맛보는 길이 멀더라도 꾸준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CS 세계대회 가자!